2019년 7월, 황 씨는 40대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항상 외롭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낸지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혼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남편과 살고 있는 자식들은 황 씨를 어머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서운할 뿐입니다. 단 한 번도 황 씨를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 씨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근 도매시장에서 신발과 모자 등의 물건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상점에서 물건 파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사업도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장사가 끝난 후 술 한 잔을 하자며 위로를 받았지만 가끔씩 몸이 아프고 비 내리는 날이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0대 중년의 여성에게서 오는 외로움이 너무 강했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텐데 눈치 없는 주위 사람들은 이런 황 씨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외로움을 참기 위해 일부러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녹초가 돼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황 씨는 마땅히 돈 쓸 곳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황 씨 혼자 놔두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 그 집 구석에 돈 몇 푼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몇 번은 남편 부탁을 거절하자 남편과의 사이도 썩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8월 13일은 황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이라곤 인근 상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취미는 날 새고 술 마시기였습니다. 황 씨는 최고급 호텔 방 하나를 예약하고 친한 상인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혼자 사느라 마땅히 돈 쓸 곳도 없던 그녀는 최고급 양주에 최고급 안주들로 테이블을 장식했습니다. 먹는 방법도 몰랐던 캐비어도 시켜보고 최고급 치즈도 잔뜩 시켜놨습니다.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는 시간이 흘러 절정에 다다르고 새벽 3시가 되어갈 무렵 한 친구가 비틀거리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기다린다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술 취한 다른 친구들까지 일어섰습니다. 술 취한 김에 집에 가서 남편하고 뜨거운 밤을 지내야겠다며 핸드백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호텔 거실 소파 사이를 비집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분 이상한 황 씨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애써 준비한 본인의 생일 파티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난다는 것이 분했습니다. 돈이란 돈은 다 들여서 파티를 준비했는데 본인을 약올리면서 돌아가는 그녀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에게도 복수를 해줄 거라며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호텔방에 혼자 남은 황 씨는 소파에 걸터앉아 샴페인 한 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씁쓸했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그녀가 걱정되었는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그녀를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고 한참을 멈추어 서 있던 택시는 떠났습니다. 술 취한 황 씨는 힘들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본인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현관 열쇠를 돌려봤는데 열쇠가 헐겁습니다. 현관 열쇠가 딸깍거리지를 않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현관문 턱에 발을 들여놨고 집안은 새벽 공기를 먹은 터라 공기가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현관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거실에 흩어진 소지품과 언제부터 열려있을지 모를 냉장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좀도둑이 다녀간 모양입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60도짜리 백주, 서너 병이며 육포 안주에 온갖 음식이란 음식은 다 처먹었습니다. 황 씨는 순간 안방 옷장에 숨겨놓은 귀금속 목걸이와 반지가 생각났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옷장 서랍을 바라봤으나 이미 옷장 서랍은 어둠 속에 뒤엉킨 속옷 브레이저와 같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황 씨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침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황 씨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도둑놈이었습니다. 황 씨는 도둑놈 몰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들어있는 도둑놈이 행여나 깨어날까 두려워 한 손으로 핸드폰 빛을 가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주방 탁자 위에 비어있는 60도짜리 백주 세 병이 떠올랐습니다. 황 씨는 도둑놈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도둑놈을 꼼짝할 수 없게 침대 모서리에 꼭꼭 묶었습니다. 도둑놈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묶어놔야겠습니다. 도둑놈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60도짜리 백주 3병을 마신 도둑놈은 따귀를 때려봐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묶여있는 도둑놈 옷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굶주렸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도둑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도둑놈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에서 깬 도둑놈은 살려달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황 씨는 소리 지르는 도둑놈을 뒤로 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냉수를 한 잔 들이킨 황 씨는 방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둑놈을 바라봤습니다. 도둑놈은 키 1m 70에 몸무게가 80kg에 육박하는 과부가 다가오자 무서워서 몸부림쳤습니다.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왕씨는 침대 위에 묶어놨던 도둑놈을 풀어주었습니다. 마땅히 입을 옷도 없던 도둑놈을 향해 왕씨는 옷을 던져주었고 도둑놈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절룩거리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도둑놈은 시종일관 고개를 쳐봤고 집을 나서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이 황씨 집에 왔습니다. 황씨는 신고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온 것에 대해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황씨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다며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신고자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여성에게 당했다며 며칠을 고심한 끝에 도저히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성이 남성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한 일이라 하여 처벌 조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황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둑놈이 황씨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한 사실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황씨는 도둑놈이 집안 음식을 다 먹었고 귀금속도 가져가려고 가방에 담아두었으며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도둑놈에게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의 증거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혐의를 적용할 법조항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